네, 황지턱이다. 아, 이렇게 가면 아마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원 캐스터 신호정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렸다면 이렇게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대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트원 주식회사 박도진 대리입니다. 네. 이렇게 뒤에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오늘 처음 주행이어가지고 어떨지 조금 저도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주행을 해보시죠. 네. 아르메스 시트의 특별한 기능 세 가지 뭔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무중력 켜기. 무중력? 지금 이렇게 차가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사지 켜기. 지금 시트에서 등 지압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아, 너무 시원한데요? 여름에 마사지보다 더 시원한 게 있죠. 바로 통풍 기능인데요. 네, 한번 켜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네. 시트에서 지금 막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가면 아마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편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르메스 9.0 차량 탑승해보고 있는데요. 시트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편하고요. 이렇게 유튜브로도 영상을 전화 오는데요? 맞아요. 유튜브 영상 옆에 반짝반짝 별들이 있는데 레인보우 스타라이트, 은하수 별자리처럼 밤하늘을 보는 것처럼 밤하늘의 별, 네. 아르메스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 2열은 정말 너무너무너무 편한데요. 성인 6명이 과연 편하게 탑승할 수 있을지 3열에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대망의 3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버튼만 이렇게 눌러주면 아, 통로석이 저렇게 벌어질 수가 있나요? 네, 지금 통로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 사이로 이렇게 탑승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대리님, 저는 괜찮은데 네. 저는 너무 편하게 앉았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저는 좀 좁은 것 같아요. 등판 좀 아, 네. 뒤로 눕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되게 네. 편한데요? 자, 출발해볼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대리님, 네. 제가 지금 3열을 타고 있는데요. 2열 못지않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아, 2열보다요? 네, 2열 못지않게 여기 앞뒤 조절, 등받이 조절, 통풍 온열까지 있어가지고 2열에 있는 기능들이 3열에도 그대로 있다고 맞아요. 있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키가 혹시 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키는 170 조금 안 되는데 제가 차를 탈 때마다 무릎이 앞에 닿아서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요? 네, 공간도 넉넉하니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키가 180인데요 저도 2열에 지금 앉아있는데 공간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장거리 주행에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피로감도 좀 덜할 것 같고요. 네, 그쵸. 저도 언더 서포트를 저 올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황지턱이다. 네, 3열도 방지턱을 넘었는데 승차감이 괜찮은데요? 카니발이 원래 좀 승차감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르메스에는 특별히 길스테인 쇼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너링이랑 이제 승차감을 개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아르메스 9.0 2열에도 탑승해보고 3열에도 탑승해봤는데요. 정말 승차감도 너무 좋고 기존 카니발과 다르게 아르메스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처럼 키가 크신 분들도 이렇게 머리도 안 닿고 다리도 안 닿고 너무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직접 한번 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메스 짱! 저희 그럼 영상 마무리하고 퇴근할까요? 그러면 영상 마치기 전에 저희 네. 아르메스 최종본 네 가지 소개를 드리고 퇴근하도록 하죠. 네, 좋아요. 가시죠. 새롭게 추가된 게 이제 풀트리밍, 글로현 마크가 들어간 도어스커프, 빌스테인 이어 쇼바, 마지막으로 스타매트, 그 아래를 보면 시팅시트. 그러면 9인승 차량인가요? 네, 9인승 맞습니다. 9인승 혜택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분들은 부여 상급이 가능하고요. 비용 처리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6명 승차 시에는 호수차로 또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또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아르메스 최종본 이렇게 소개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 어떻게 되나요? 차량 금액, 튜닝 비용, 부가세, 포함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신동 하이룩 공장에 오시면 항상 차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의존용 차량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아트원으로 연락 주셔서 이곳 신동에서 아르메스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차량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아트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까요? 안녕!